픽셀 L 채널.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겠습니까? 기계 고치는 픽셀입니다. 오늘은 기계 수리 업무에 필요한 지식 중 RS232C 통신에 대해서 뭐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무 중심으로 그 중요성과 활용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산업 장비에서 RS232C 통신을 지원하는 전기, 전자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용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 드라이브, 인버터, UPS, PLC, 컨트롤러 등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로직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RS232C 통신을 지원합니다. 7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서버 드라이브도 2020년에 생산된 최신 서버 드라이브도 동일하게 이 통신을 지원합니다. RS232C 통신은 60년대 말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니 그 범용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높겠죠? 그럼 RS232C 통신이 산업장비 유지보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업로드한 서버 드라이브 교환 방법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서버 드라이브나 인버터에 펌웨어를 업로드하거나 파라미터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때 그때도 RS232C 통신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드라이브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PLC도 마찬가지입니다. RS232C 통신으로 PLC 로직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거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죠. USB, 네트워킹과 같은 현존 기술과는 동떨어진 아주 오래된 산업용 컴퓨터도 이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UPS의 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로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데도 이 RS232C 통신이 사용됩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이 통신 방식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산업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RS232C 통신의 기본 결선도와 통신 설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9핀이나 25핀 시리얼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기본 결선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블이 준비되었다면 현재 컴퓨터가 지원하는 통신 포트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통신 포트는 보통 COM1, COM2, COM3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되며 컴퓨터의 장치 관리자에서 설치된 통신 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통신 포트와 통신 속도를 설정하면 되는데요. 이때 상대 장치의 시리얼 포트에 설정된 통신 속도와 동일한 통신 속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두 장치 간의 통신 속도가 동일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외에 데이터 비트, 패리티, 정지 비트, 흐름 제어 등 몇 가지 설정들이 더 있습니다만 만약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특정 장치와 통신을 할 때는 그 설정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통신 포트와 통신 속도만 알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요새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에 RS232C 시리얼 통신 포트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은 거의 찾기 힘들고 그 증손자쯤 되는 USB 2.0이나 USB 3.0 포트 등만 지원되는 제품들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리얼 카드나 USB to RS232C 컨버터를 이용해서 RS232C 통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쉽게 찾을 수 있고 종류도 엄청 다양한데요. 제품을 선정할 때 파워, TXD, RXD 지시 램프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육안으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 베이스 제품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RS232C 통신은 설정된 통신 속도에 따라 통신 유효 거리가 9에서 15m까지로 제한되는데요. 그래서 일부 장비들은 유효 통신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RS232C2, RS422 또는 485 컨버터를 사용해서
유효통신 거리를 2km까지 연장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 밖에도 RS232C2 LAN 컨버터를 사용해서 기존의 이더넷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RS232C 통신을 구현하는 방법도 최근 들어서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